황규 씨를 무려 세 분이나 뽑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. 당연한 것 같지만 황석종 씨도 김광규 씨를 뽑았어요. 어, 근데 진짜 아니, 그러니까 선배님은 굉장히 따뜻하세요.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마 이러시지만 잘 챙겨주시고 또 부드러우시고 또 인정이 많으시고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. 맞아요. 어떤 사람이라도. 근데 왜 김광규 씨는 황석종 씨를 가까이 하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까? 잘 몰라서 저를 잘 몰라서 그러세요. 워낙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남자 같은 성격이 좀 있어서 이런 거 하지 마. 그리고 일단 또 잡아.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에요. 이게 사실 집에 TV가 없다고 말씀을 네. 하셨대요.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바로 TV를 사줬대요. 진짜? 어느 날 전화 오신 거예요. 저녁 한번 먹자고. 근데 그때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안 되는데 했다가 다시 또 시간이 좀 났어요.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다른 저녁 약속을 잡으시고 거기서 드시고 계시다가 제가 지금 시간은 어떠세요? 아까 죄송합니다 했더니 바로 달려오셨어요. 그 자리를 차하시고 굉장히 좋아요. TV는 뭐예요, TV는? 여차저차 얘기를 하다가 아 제가 TV가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못 본다고 해요. 했더니 아니 TV가 없냐고 하시면서 TV를 사주시겠다. 몇 인치짜리요? 처음에 20인치 얘기하시더라고요. 20인치 너무 무서워. 20인치는 경품으로 좀 경품으로. 그만큼 해주면 너무 놀라서 너무 작은데요, 선배님. 왜 작아? 웬만한 건 다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눈이 너무 나빠서 좀 커야 됩니다. 이때 얼마나 원해? 딱 이러시더라고요. 오~ 그래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42인치까지. 42인치. 예. 형님, 그거 좀스럽게 4위로 먼저 질르지? 20에서 시작하는 게 50인치 얼마나 밀당을 했겠어요? 방이 작은데. 안 작아! 아, 그래요? 방도 가보셨어요? 아, 그래요? 아니, 방을 가보셨어요? 방이 작은데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, 집이 작다고 그랬잖아요. 아, 그랬나? 네. 아 그래서 우리 집에 TV가 50인치인데. 거리가 너무 좁아서 눈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방이 조금 아프니까 그래서 20인치 이야기를 한 건데. 그럼 그걸 갖고 오고 20인치를 선배님. 아 그렇게 해도 돼. 아 진짜요? 근데 주문해놨어요. 네. 아 주문하셨어요? 네. 와, 홈쇼핑에. 홈쇼핑에. 남자는 보통 관심 없는 여자한테 뭐 돈 쓰는 거 정말 아까워하거든요. 저한테 투자한다 그러셨어요. 오. 저한테 왜 사주시냐고 했더니. 주로 가전제품으로 이렇게 싸워.